안녕하십니까? 백한량입니다. 나이트메어십 백한량입니다. 반가워요. 손을 흔든다. 안녕. 자, 저번에 그레이드를 끝마쳤던 배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인 강화 단계 왔습니다. 자, 그 지금 현재 배 상태를 보자면 자, 배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래요. 세로도맥스, 가로도맥스, 조력, 선회가, 내파가, 네. 2배에다가 세로도 성능 강화랑 가강 1을 띄웠죠. 자, 2배에다가 이제 강화를 지를 텐데요. 자, 급가속에다가 직접, 그리고 노접기 보조, 이거 싹다 지우고, 새로운, 새 출발할 겁니다. 새 마음 새 출발. 자, 2배를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도와주시는 분은 아빠 쌍이님이랑 그남 블랙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도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블랙님이 계시고 쌍이님이 지금 뒤에 계세요. 쌍이님 안 오시고 뭐 하세요? 저 긴조로 끝낼 거예요. 자, 블랙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제 선물 줄게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저는 조알못이거든요. 선박 해체하면 되나요? 아이고. 자, 일단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자분들, 저처럼 이제 조알못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대항해 시대 조이 들어가시면은 대항해 시대 조이 홈페이지에서 예측기라는 게 있어요. 선박 빌드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배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 초기화 한번 해야 되지 않나요? 강화돼 있는 상태인데 특수 스카이 세일 주문 로 2개 이거 한번 갈아야 되지 않나? 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이 상태에서 이거지? 성능 초기화 이거 맞죠? 성능 초기화 선박 성능을 초기화합니다. 재질과 그레이드는 제외한 나머지 성능들이 제로로 돌아갑니다. 네. 자, 초기화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특수 스카이 세일과 범용 대형포문 하나, 특수 주문 대형로 두 개.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맞다. 여기서 강화 안 된다. 세비아로, 아니, 세우타로 갈수 있을까요? 아, 이거 참 허술한 남자. 허술한 매력이 있어. 앙, 깜박띠. 계속 깜빡깜빡하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빨리 갑시다.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우리 블랙님 화내시기 전에 빨리 도망갑시다. 이거 데려가야 되지 않나? 오시겠지? 오케이. 사랑이란 말은 입에 쉽게 담는 게 아니에요. 네스님 사랑해요. 사랑이란 말은 입에 쉽게 담아야 돼요. 진심만은 마음에 담아두고, 사랑이란 말은 입에 쉽게 담아도 괜찮아요. 목소리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바로 세우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내가 하고도 어이가 없었어. 아, 옛날엔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그럼요. 목소리 좋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시즈 잘생겼습니다. 한장님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요? 굉장히 귀엽죠? 저희 강아지 이름이 마고인데, 아, 진짜 우리 마고가 진짜, 얼마나, 귀여운데. 목소리 참 거지 같네요. 반사! 자, 여기서 배를 꺾습니다. 아, 상처받았다. 마고 학교 괴담 고양이 아닌가요? 네, 학교 괴담에서 따온 건 아니고요. 샤토 마고라는 와인에서 따온 겁니다. 울리히 폰리 히텐슈타인 아시는 분? 누구죠, 그게? 자, 일단 항구 앞에서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소로 가서 자,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조선소 주인에게 제 닉네임이요. 아, 그렇구나. 자, 경호겔이고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 자, 어디 보자. 특수 스카이 세일 범용 대형 포문, 그리고 특수 주문 대형로 두 개. 자, 특수 스카이 세일 두 개. 그 다음 범용 대형 포문. 자, 이거 적재 풀로 올려야 되나요? 적재 최대로? 가능 범위? 적정 범위. 자, 일단 800. 이번에 800이요? 그래? 그럼 800으로 하자. 다음. 자, 필요 건조수가 43일입니다. 와, 행운권 50개다. 와, 선박이 완성됐다. 자, 일단 배 한번 확인해야 되죠. 자, 이건데, 자, 일단은 노젓기 보조 붙어있고, 경호겔 가격이요. 경호겔이 40억 정도 할 거예요. 노강 그 뭐냐 그 아 이름 뭐더라 그거? 그거 있잖아 그 증서. 왜요? 뭐 잘못됐어요?
잠깐만 스킬 아 뭐지? 아 전용함이네. 아 깜짝 놀랐네. 아 전용함 이 맞아. 이거 전용함부터 있었어. 아 깜빡했어. 전용함부터 있었어. 전용함. 생각을 해보니까 전용함이 붙어 있었어. 깜빡깜빡했네. 네, 4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용함을 바꾸자고요. 여기서 못하잖아. 저거 그러면은 전용함을 일단 바꾸죠. 바꾸고 와야겠네. 그럼 여기서 못하니까 리스본을 하겠습니다. 야 이거 우리 시청자분 배 하나 만들어주는데 참 많은 사람들의 힘이 이렇게 모이고 있죠. 근데 참고로 여기서 팩트 하나, 걔 오지게 한번 날려볼까요? 만약 백한양이 이걸 하는게 아니라 즉 블랙님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쌍이님이 배를 만드는 거였으면 옛날 한 옛날 아주 한 옛날에 끝났을 일입니다. 근데 제가 하니까 지금 3시간째 해먹고 있는 거예요. 이야 크 방송 날로먹기 개이득. 아 좋다. 아 좋아 10분이면 하는 거를 똑똑똑해. 자 바꾸려면 전용함 건조증이랑 조빌 사야 될 텐데. 쌍이님 다 알아요. 다 알고 왔습니다. 전용함 건조증 주세요. 주세요. 어서 주세요. 빨리 주세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고감으로 보통 달죠. 그치? 고감 달아야지. 고감 달 거예요. 고감. 고층감 시대 달아야 되지.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좋은 거 있나요? 뭐 추천하는 거 있어요? 고감이 제일 낫지 않을까? 초보인데 겔리를 타셨으니 고감을 달아야죠. 그럼요. 우리 블랙님 말이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되게 오랫동안 잠을 잤던 것 같은데 왜 떡이 안 생겼을까요? 블랙님 떡 없나요? 떡? 자 일단은 조선소로 가서 자 고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막말 오졌다. 기습 회피해야 되니까 고감으로. 그렇죠. 초보가 타기에는 고감만 한 게 없지 또. 전용함 건조. 이걸로 변경을 하려면은 자 일단은 고감이니까 한 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망원경, 목공도구 5개, 마스트톱 1개. 어이구 이스미네님 계셨어요? 자 건조증 있어야 되고 돈 더 뽑아야겠네요. 이거 강화하는데 돈이 딸리네. 저 물품들이야 뭐 쌍이님이 가져오시겠죠? 크 날로먹기. 이래서 내가 회를 좋아하나보다. 날로먹는 게 이렇게 좋지? 힉 초고수. 아 이스님 초고수야? 진짜? 아니 나 여기 게임 내에서 이스메네님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또 괜히 제가 설레발 쳐가지고 사러 가는 것보다는 네 쌍이님이 사오시는 거를 얌전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마치 이제 한겨울날 크리스마스 날에 이제 아버지가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아이마냥 기다리겠습니다. 쌍이님, 저는 붕어빵보다 치킨이 좋아요. 자, 아버지가 붕어빵 말고 치킨을 사오시기를 간절히 한번 빌어봅니다. 소주 두 병 마시고 리아이요. 네, 어서오세요. 자, 빨리 오셔야 되는데. 저 벗겨먹는 걸 좋아해요. 어머, 어머, 블랙님 야해. 어머, 블랙님 너무 야하다. 네. 기다립시다. 서버 변경 중이랍니다. 붕어빵은 꼬리부터 먹어야죠. 뭔 소리예요? 붕어빵은 머리부터 먹어야지. 뭐요? 아, 벗겨 먹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마인드가 후레자식 있네요. 제가요? 막창 곱창 맥주 먹고 왔습니다. 세상에. 아, 진짜? 아니 근데 뜨끈뜨끈할 때 먹어야 맛있지. 붕어빵은. 아, 여러분. 아유, 이거 투표 갑시다. 자, 투표 가겠습니다. 자, 붕어빵은 머리인가 꼬리인가. 자, 머리부터 먹는다, 꼬리부터 먹는다. 자, 몸통부터 먹는다, 안 먹는다. 자, 투표 가겠습니다. 자, 투표 시작했고요. 자, 지금 아프리카 창에 지금 투표가 떴을 텐데 다들 한 번씩 투표 좀 해주세요. 붕어빵은 머리 아님? 그니까 머리부터지. 그냥 한 번에 먹죠? 한 번에 먹으면 D잖아요. 혀가, 혀랑 입안이 D잖아. 자, 이거 끝내고 나서 투표 확인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부먹 찍먹이랑 비슷하잖아. 참고로 저는 부먹파입니다. 탕수육은 부먹이지. 돈 안 주셔도 되는데. 같이 중식 못 먹겠네. 아니야, 비오라. 나 찍먹도 해. 그렇게 나 뭐 독한 사람 아니야. 부먹하면 눅눅해져요. 찍먹이죠. 아, 근데 원래 부먹이 기본 아니에요? 그 우리 반반 하자. 그냥 처묵이 제일 좋아요. 그럼요. 우리 반반 하자. 반은 찍어 먹고 반은 부어 먹자. 그럼 되지. 아이고, 됐네. 자,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또 탕수육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부먹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탕수라는 게 탕에 적셔 먹는다고 해서 탕수육임. 그래! 원래 부먹이 기본이라니까? 저게 맞는 얘기지. 저 훌륭한 마인드를 봤나? 주는 대로 먹으세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현명하다. 그래, 부어져 나오면은 맛있고 뭐 그지. 긴조 하나 더 필요하다고요? 왜요? 지금 긴조가 7개, 배 강화 횟수는 7번 남지 않았나? 7번 남았어요. 어부 앞으로 와요. 안 돼요. 지금 가야 됩니다. 날두님이 선물을 준비했다고요? 잠깐만요. 이거 배 만들어주는 것도 만들어주는 건데, 일단 저 선물부터 받고 가겠습니다. 우리 날두님이 선물을 준비했대요. 야호. 자, 선물 받고 가겠습니다. 선물이 바사라고? 저기 아, 네, 감사히 가실게요. 쓰담쓰담 가겠습니다. 자, 갑시다. 저번 방송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옥색오라요? 옥색오라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 방어가 일정치 아니었나? 자, 오징어를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징어란 얘기죠? 고마워요. 저 오징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른 안주로 딱이죠. 가십시다. 아이고, 힘들구만. 3333 3333 자, 빠르게 가도록 하죠. 아, 방귀 낀 건가요? 저기, 아이고, 네스님 죄송합니다. 오징어를 잃었어요. 아이고, 우리 선원들이 오징어를 그렇게 먹고 싶었나봐. 안되겠다. 네스님 죄송합니다. 이 오징어는 선원들과 함께 나눠 먹을게요. 우리 제작진들과 함께 나눠 먹겠습니다. 세상에, 배에다가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 아니, 바사를 왜? 세상에, 왜 바사에 저런 시잘데기 없는. 네, 바사에 하는 건 쌉니다. 바사에 하는 건 싸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에게 마음의 선물, 기쁨의 선물을 줄 때 삼가강 바사 선물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건 싸요. 만들기 어렵지 않아. 자, 다시 한번 조선 시작해봅시다. 자, 다음 조빌이 특수 스카이 세일 범용 대형 포문 대형로 2개. 자, 특수 스카이 세일 꺼내올게요. 아, 잠깐, 미리 좀 꺼내놓을까? 4칸, 6칸. 스카이 세일 꺼내고, 자, 그 다음 뭐야? 델핀 개프
델핀 스톰. 자, 델핀 게프. 이벤트 끝났어요? 아니요,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그 뭐냐, 사람이 너무 안 모여가지고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요. 델핀 게프, 델핀 스톰 하나씩. 자, 만듭시다. 자, 특수조선. 자, 집어넣을 거는 특수 스카이 세일, 그리고 범용 대형 포문, 노 두 개. 자, 특수 스카이 세일, 대형 포문, 노 두 개. 자, 이번엔 올려요, 내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이번에 내려요, 올려요. 어디선가 백한양이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짠가 엄청난 기운이. 하! 자, 바로 긴조 써서 협 됐다. 자, 다음은, 자, 일단 상태 보고, 배 상태 한번 보고. 왜 자꾸 내 걸 보지? 이거지. 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 미신이라고요? 괜찮아요. 저는 원래 쌍인님, 원래 뱃사람은 미신을, 어? 중요시 여깁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랬어요. 블랙님, 저 뭐냐, 대형 포문 두 개 주세요. 긴조 세 개 있는데 개당 얼마죠? 긴조가 하나당 7천만 원이래요. 블랙님, 범용 대형 포문 주세요. 포문. 블랙님, 포문 주세요. 아이고, 개복지 감사합니다. 백한양님 개복지 닮았어요 하고 주시는 거죠. 자, 다음은 델핀 개프 세일 범용 대형 포문 노 두 개. 델핀 개프 세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몇 업? 800? 800이랑 540이랑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가요? 자, 긴조 바로 쓰겠습니다. 짜자잔. 자, 다음은 델핀 스톰 세일 범용 대형 포문 노 하나, 정방용망. 자, 델핀 스톰 세일. 델핀 스톰 세일 포문 노 하나, 정방용망. 자, 정방 박았구요. 540. 아이고, 잘해야 돼. 이거 부정타. 노 경량인지 확인 점. 다시 받겠습니다, 그러면. 자, 특수주문 대형 노. 경량노는 마지막이잖아요. 어, 잠깐만. 졸라 큰일 난 것 같은데? 아까 경량노를 넣었나봐.
야엘. 새로 할까? 이야, 돈이 더블! 아이고, 아이고. 수치요. 지금이, 네, 지금 3강입니다, 3강. 3강에, 자, 조력은 90. 이렇게 떴어요, 지금. 자, 블랙님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그냥 갈까요? 그러니까 경량 넣었습니다 지금. 계산 좀요? 알겠습니다. 요게 재배예요. 이게 재배입니다. 이건 4배가 아니에요. 블랙님 괜찮아요. 이거 재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자,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빨리 감기를 해서 앞으로 돌려주시면 더욱더 쉽게 볼수 있겠습니다. 사시네, 사시. 경호개림이 이동용일 텐데 금속 소재로 하나예요? 저분이 금속 소재로 해달래요. 그냥 이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바 그대로 만들어드립니다. 사모님, 왜 여기서 잠수하세요? 아직 정박용망 하나도 안 넣었죠? 조빌에 따르면은 정박용망은 아직 안 넣었어요. 하나도. 아직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네, 너타가 취소하고 발견한 겁니다. 선의 포기라고 조력 맥으로 재빌드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다사다난하군요. 굉장히 다사다난합니다. 5 한번 눌러서 4강부터 다시 하자고요? F5가 뭐예요? 아, F5. 아직 3강인데? 이렇게 바꿨구나. 경량로를 하나 더 갖고 와야 되네. 쭈님,
지금 당장 리스본으로 달려가서 특수 주문 경량노 하나 사오세요. 뛰어! 아 온대. 가져온대요. 안 가도 될 듯. 자,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자, 일단은 지금이 3강이죠? 자, 지금 3강. 자, 4강 시작하면 되겠죠? 4강. 자, 4강 시작하겠습니다. 4강. 자, 델핀 스톰세일에다가 범용 대형품은 하나, 대형노 두 개. 자, 델핀 스톰세일. 이번 애가 540이지? 자, 일단 받고. 자, 배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아, 왜 자꾸 내 배를 봐? 자, 일단 조력은 맥스인데요? 아까 강증 부족할 것 같다 그랬는데요. 강증이요? 아, 네, 부족합니다. 그래서 꺼내오도록 하죠. 강증 170장을 가자. 다음은 델핀 스톰세일의 정방용망의 특수주문 대형노를 넣겠습니다. 델핀 스톰세일 다음에 정방용망 특수주문 대형노가 없네? 쌍이님 아까 샀다는 대형노 주세요. 쌍이님 아까 샀다는 그 대형노 저한테 주세요. 그 선견지명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아까 사놨던 대형노를 받아가겠습니다. 쌍이님 쌍인님! 쌍인님! 대형 넣어주세요! 아, 넣어놨어요? 자, 블링님! 아무래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제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자, 리스본 갔다 옵시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초보자 여러분들 지금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에요, 원래. 어? 너무 겁먹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갔어? 저요? 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요. 유튜브 띠 뭐냐, 되게 초보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네. 어이구, 오셨다. 구해왔는데요. 아, 아까 얘기했는데. 아까 블랙님이 가져온다고 안 가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특수주문 경량노. 대형노도 하나 부족한데? 오! 잠깐만! 오! 오! 쭈님이 대형노로 잘못 싸움. 그래서 해결됨. 오! 쭈님이 아까 내가 쭈님한테 경량노 사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쭈님이 대형노를 사왔어요. 우와! 대박! 대박! 잘못 싸웠는데 대박! 와, 뭐야 이거! 와, 지렸다! 잘못 싸웠는데 잘 싸웠어! 주작입니다 이거! 아, 뭡니까 이거! 와, 개깜놀!
자, 대형노에다가 정방욕망, 대형노. 자, 정방욕망. 자, 넣겠습니다. 자, 800이죠? 나 깜짝 놀랐네. 자. 자, 다음은, 자, 델핀스톰 세일의 정방욕망, 정방욕망이네요. 자, 델핀스톰 세일이랑 꺼내봅시다. 자, 델핀스톰이 여기 있을 거예요. 자, 델핀스톰 세일. 여기네요. 자, 이거랑, 맞네. 델핀, 대개프 세일. 델핀스톰 세일 하나 더 있어야 되네. 델핀스톰 하나 더 꺼내겠습니다. 자, 델핀스톰 세일. 됐다. 가자! 와, 힘들었다. 이제 슬슬 끝이 보이네요. 공창 1, 2 동시에 가능한가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돼요. 자, 여섯 번째 강화. 델핀스톰 세일, 정방욕망, 정방욕망. 델핀스톰, 정방욕망, 정방욕망. 540이죠? 특수스톰 세일 꺼낸 거 아닌가요? 자, 델핀스톰 세일. 네, 꺼낸 건 특수스톰 세일이네요. 당신은 천재. 정방욕망, 정방욕망. 자, 540. 예. Yeah. 우리 새로운 바람 님. 오, 좋아, 좋아. 서두르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델핀 스톰 세일 꺼냈어요.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 아, 실수하면 뭐 갈아 버리면 되지. 아, 혼자 있으면 이렇게 안 했죠. 차분하게 하나하나 다 했죠. 어차피 재배가 아니니까. 자, 이제 스킬 넣을 때가 됐네요. 대개프 세일이랑 오물방 지도장 정방욕망. 자, 대개프 세일이랑, 자, 정방욕망, 오물방 지도장. 자, 대개프 세일, 정방욕망, 오물방 지도장. 대개프 세일, 정방욕망, 오물방 지도장. 좋아. 자, 800이죠? 자, 행운권 입수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긴조 써서 배 돌려봤구요. 자, 이 행운권은 또 이제 우리 서모찡한테. 와이야, 접은 거 아니었니? 부모님 받으세요. 서문이 잠수인가봐 이제. 아까부터 자꾸 주니까 잠수인가봐. 잠시만 대기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네스님 말고 Y라고 있어요. 자, 일단 급과 제대로 달렸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나쁘지 않죠 지금. 오냐 오냐, 잘 왔다. 잘 왔네. 그래, 방송은 안 들어오니? 농담이다. 잘 즐기고 순항해라. 마지막 적재 497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성 돗줄 델핀 스톰 세일, 그리고 그려 그려. 자, 델핀 스톰 세일, 그리고 기능성 돗줄, 그 다음에 특수 주문 경량로 까지 넣으면
배가 완성입니다. 497. 자, 실수한 거 없죠? 497에 기능성 돛줄, 델핀스톰 세일, 특수주문 경량로. 델핀스톰 세일, 특수주문 경량로, 기능성 돛줄. 오케이, 실수 없어. 497 완료. 이거 맞아요? 이거? 497 맞아요?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뭐예요? 지금 배강화하고 있습니다. 아, 패널 생각해서 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헤헤 주세요. 돌아오셨구만. 선물쟁이 돌아왔어. 선물 받은 개복치인데 애완용 개복치라고. 어, 귀여워요. 키우세요. 다 쓰고 와요. 자, 파이널 긴조 빨겠습니다. 쪽쪽쪽. 오케이, 완성. 자,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네, 네판은 뭐 폭항만 되면 되니까. 자, 조력 맥스에 가로 맥스, 세로 맥스. 선에는 뭐 어쩔 수 없죠, 제 실수라는 바람에. 그래도 뭐 선에 25면 충분하거든요. 자, 이 배는, 자, 다 썼어요. 알겠습니다. 슈아님, 지금 뭐냐, 실수로 받은 척하고 튀세요. 알겠죠? 그거 받고 튀세요. 아, 이런 실수. 아, 참, 손발이 안 맞아. 조력 봐주세요. 조력이요. 아유, 내 건데, 내 배. 이거. 보아하니 강화 수술 안 쓰셨군요. 네, 안 썼습니다. 처음 배보다 비교도 못할 훌륭한 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배보랑, 배랑 비교했을 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어? 강화인지 아십니까? 강화치가 24, 21. 상한치 플러스 22? 한번 삐꾸 나가지고 그렇지. 어, 나쁘지 않잖아 이 정도면. 괜찮아. 처음 배는 조력도 마이너스였다고. 조력이랑 뇌파랑 마이너스였어. 아니, 선해랑 자, 아 맞아, 조력이랑 뇌파가 마이너스였어. 살짝 아쉽네 근데. 어, 원래 더 좋은 배였는데, 네, 살짝 아쉽게 됐네요. 자, 어쨌든, 자, 우리 윗님 완성됐습니다. 제가 먹튀 한다 말했죠?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자, 이대로 먹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배 강화시켜주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아, 따라오는 거 봐. 자, 자, 일단은 유튜브 분들은 이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도록 저는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 배를 먹튀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잘 먹겠습니다. 야, 나도 경호계란 하나 생겼네. 아, 그 40억은 줄게요. 증석값.